어우 추워. 바람이 지금 너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량이 한 대 입고되었는데 이 차는 화물차예요. 이 톰포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부분은 브레이크가 잠긴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운전하시다가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쪽을 점검 및 수리하러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브레이크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고객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브레이크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단순 브레이크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일이 한 방울도 안 지켜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미세한 누유의 흔적은 있지만 바닥에 무언가 뚝뚝뚝뚝 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오일을 언제 교환했는지 기억이 없으시답니다. 거의 안 가르신 거죠. 오늘의 문제는 바로 뒤쪽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후륜 디퍼런셜 쪽이 완전히 파손돼 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구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걸림으로 인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차는 폐차를 하려고 해도 폐차를 할 수가 없어요. DPF를 장착해 놓으셨기 때문에 폐차를 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부품을 교환하셔야 돼요. 이 센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센서도 함께 교환을 해야 됩니다. 부품을 탈거할 수 있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빼기만 하면 돼요.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생업에 직결된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빠르게 수리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장 내일 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뜯어놨으니까 조립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이 아직 강하게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들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가볍진 않습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조심해서 살살. 아, 왜 안 빠져? 됐다. 빠졌습니다. 나와라. 오. 우와 무거워. 오. 뺐어요. 오 냄새. 아우 씨발. 오일이 찐득찐득하게 아주 덩어리가 졌어요. 이 특유의 냄새. 이 디퍼런셜 오일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안쪽을 좀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일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있는 오일들을 다 세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일의 누이가 되겠죠. 최대한 안쪽에 있는 이물질들을 싹 다 제거하겠습니다. 부품을 교환하는 것보다 세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다 진짜. 안에 쇳덩어리들도 있어요. 세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찐득찐득한 오일 찌꺼기들이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한 시간째 닦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오일 덩어리들은 좀 긁어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오래된 묵은 덩어리들이 빠지고 있어요. 어느정도 세척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금속가루들도 다 뽑아냈어요. 장착은 제재제품 디퍼런셜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신품이 아니라 수리가 된 제품. 일단 접촉면에 액상 가스켓으로 실링을 좀 하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다 삭살렀어 안에 거. 새 거 부품 맞지? 센서도 하나 교환을 해야 돼요. 충격에 의해서 이 앞쪽이 깨져버렸습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센서의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샤프트를 장착을 해야 돼요. 수동 미션도 교환을 하신 거네요. 샤프트의 장착태는 볼트와 너트는 신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충격에 의해서 휘어져 버렸어요. 이제 오일을 주입을 해야 돼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운전까지 진행했을 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느낌, 그리고 턱턱턱 소리, 그런 소음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당연히 브레이크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도 고객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브레이크의 문제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려고 하는 순간 정비사의 직감적인 직감, 그 느낌, 이거는 브레이크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액체 종류의 오일류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두 가지만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액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냉각수, MDPS가 아니라면 파워스티어링의 사륜 또는 후륜장치라면 디퍼렌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후륜차의 경우 한번 교환을 하신 후에 다음에 교환해야지 하시다가 그 교환 주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교환을 했는지 또 잊어버리시죠. 예전에는 차기부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차기부를 쓰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모바일 차기부로 차량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전에는 자동차마다 수첩처럼 생긴 차기부를 항상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엔진을 내가 언제 교환했는지, 소모품은 또 언제 교환했는지, 아무튼 큰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길이었고 달리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거나 최악의 경우 전복이 될 수도 있겠죠. 딱 이 증상을 감지를 하자마자 바로 정비업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품의 경우 재사용해야 될 것과 또 폐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 파손된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또 재사용해야 될 부품들은 다시 재사용을 하죠. 이 부품들도 저에게 재질 제품을 갖다 주신 그 회사에서 다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는 조건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저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제 제품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제 제품을 장착을 하고 파손된 내 차에 있는 품을 다시 제조 공장으로 돌려보내죠.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1톤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엔진을 교환하실 때 정비사님께 뒤쪽 디퍼렌셜 오일도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렇게 오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일만 충전을 하면 되는데 깜빡하시는 순간 이렇게 필요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미연에 방지만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정비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체크를 해보세요. 내 운행 습관과 그리고 주행거리에 맞는 오일 교환 주기를 토대로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오일 교환할 때마다 막 계속 교환하시면 안 돼요.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오일이 누유가 되는 부분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차량을 주차를 할 때 바닥이 깨끗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 차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뺐어. 그런데 그 부분에 무언가 액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차에서 한 방울 두 방울씩 오일이 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바닥에 오일 누이가 됐던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차에서 흐른 게 아닌가? 다른 차 건가?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카멘 패밀리숍에서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가저트가 몸살이 걸려서 오늘 출근하지 못했고요. 쇼미는 장염이 걸려서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 들락날락. 아시잖아요. 포터는 가저트가 전담망이잖아요. 전화해서 제가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가저트가 그 아픔 속에서도 웃으면서 저를 약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내 차가 무언가 이상하다면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 내 집 앞 단골 카산타가 최고예요.